연초부터 미국 내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들만 가득한 요즘, 이번에는 반려견이 건드린 총이 발사되면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캔자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9시 45분경, 캔자스주 위치토 인근 도로에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세의 조셉 어스틴 스미스가 차량 뒷좌석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주인과 함께 트럭에 타고 있던 독일 셰퍼드 반려견이 차량 뒷좌석에 놓인 소총을 밟는 바람에 총알이 발사된 것인데요. 피해 남성은 당시 운전 중이던 다른 남성 한 명과 사냥 여행을 가던 중이었고, 총을 건드린 개는 운전자의 반려견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부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